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쪽에 장독대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래의 맛을 내는 장독입니다. 장독의 모습은 그 집안의 격조를 알리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은 장독대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장 담그는 일은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좋은 장맛이 없으면 본연의 맛을 낼 수 없습니다. 한 해의 장맛에 따라 집안의 기륭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장을 담그는데 주된 재료인 메주는 음력 10월 말쯤 수어 띄우면 이듬해 정월 즈음 효모와 단백질이 발효되며 잘 분해됩니다. 가정마다 장맛이 다른 이유는 메주의 성질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메주를 보관하는 동안 묻은 곰팡이와 먼지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단, 물이 메주 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살짝만 담가야 합니다. 우리 전래의 맛은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수많은 세월 동안 전해져 왔습니다. 씻어낸 메주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며칠 동안 말력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장을 담그니다. 장을 담그기 전에 묵은 독의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 독에 꿀과 참기름을 넣은 후 직불을 넣어 냄새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독 속에 향기가 피어오릅니다. 장을 담글 때 사용하는 소금물은 정월장의 경우 싱겁게, 봄이 오면서 점점 짜게 만듭니다. 이는 기온과 발효 속도와의 밀접한 관계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염도계가 없어 달걀을 소금물에 띄워 염도를 측정했습니다. 장을 담글 때는 고추, 대추, 쑥 등을 함께 넣습니다. 이는 자손의 번성을 의미하는 주술적 이유도 있지만 냄새와 독을 제거하기 위한 생활의 지혜입니다. 잡귀가 들어 장맛을 방해하지 않도록 독둘레에 새끼를 두르고 고추를 끼웁니다. 이는 벌레의 접근을 막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종이로 버섯 모양을 만들어 독에 붙이는데 이것은 주술적 의미가 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담가 놓은 장도 충분히 발효되어 된장과 간장으로 나누어집니다.
간장을 담근 후 60일 정도가 지나면 독 속에 용수를 박아 맑은 간장을 뜨게 됩니다. 장을 달일 때 검은 콩, 찹쌀, 대추 등을 넣으면 간장의 빛깔이 좋고 윤기가 나며 장맛이 좋아집니다. 간장을 뜬 후 남은 것은 된장으로 하기 위해 다시 손질한 후 30일 정도 지나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전통 요리 연구가인 황혜성 교수는 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만들 때는 한 가지 양념을 쓰지만 그 맛의 근본인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식초의 발효식품을 잘 사용합니다. 장은 크게 간장, 된장, 고추장이 있지만 각각 수십 가지의 도입법이 있어 종류가 다양합니다. 산사에서도 민가 못지않게 장 담그기에 정성을 다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아도 다양한 맛의 장이 있으면 반찬이 없어도 걱정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장은 메주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항산화 물질의 항암 효과와 각종 효소의 작용으로 소화를 돕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풍족해진 오늘날에도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던 토장국의 맛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옛날 장맛이 유난히 좋았던 이유는 어머니의 정성과 따뜻한 손길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우리 주변에서 장 담그는 풍경은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 추운 겨울밤 숯불화로에서 피어오르던 어머니의 토장국의 향기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